네, 오늘은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자기계발을 시작했고요.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인생 2막을 살게 된 서미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쓰신 책이 한권 있었고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이시죠? 네, 공저책까지 세 번째. 아, 네. 전작이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이번 책은 좀 전작과는 어떤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좀 출연하셨을까요? 네, 전작에는 제가 50대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쭉 나열했다면, 이번에는 그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실전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열한 그런 책입니다. 그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50대 분들은 보통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50대 절대 늦지 않았고요. 제가 53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는 50대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기로 인해서 저희 딸아이의 눈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님 책 읽어보고 이제 작가님 전에 다른 채널 출연한 거쭉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50세에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매점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매점으로 직원으로. 직원으로? 네, 내가 직원으로 오너도 있었어요. 아니고. 네,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50세에 이제 찜질방 이모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딱 50세부터 시작해서 3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직업이 좀 따로 있었어요. 전에 직업은 미술학원 원장 2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이 미술학원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겠죠.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문 닫고, 나는 그래도 소득이 필요하니까, 그럼 찜질방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찾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조금 소득이 되는 그 찜질방 매점 이모를 좀 택했고요.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뭐 일을 하시면서는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또 제가 이제 전에는 그래도 약간 선생님 뭐 이런 걸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술 실용 앞치마가 설거지 앞치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매점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매점을 제가 그만둬야겠다는 아니었고요. 코로나가 그때 한창. 그때 제가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곳이 또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을 좀 시작해야겠다. 나는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그 찜질방을 힘들게 해서 이제 매점도 문을 닫게 된 거고, 그러면서 작가님의 변화가 생긴 거군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요. 와. 그 저는 책에서 이제 그딸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셨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다 이제 못하겠다. 꿈을 포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상 깊긴 했어요. 근데 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로 2년 정도를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은 이제 다른 데서 아나운서를 좀 했었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저희 아이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위로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위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힘이 들고, 그럴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면접관에 의해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 들었을 때는, 아, 내가 무능한 부모라 그렇구나. 내가 직업이 찜질방 매점 이모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아이한테 많이 미안했죠. 그럼 그때가 그럼 이제 매점 몇년차때 얘기인 거예요? 3년 차죠. 3년 차? 아, 그러니까 거의 맞물렸네요, 시기가. 그러면 이제 뭐
막연하게 사실은 뭐 아이가 이제 그런 일도 당하고 뭐 코로나 다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삶이 바뀌고 내가 막 어떻게 삶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찜질방을 그만둘고 당장 갈 데도 없고 아이는 또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고 아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지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찾아보고 부자는 누군가 찾아보고 이렇게 찾다가 부자라는 단어에 이제 제가 꽂혀서 머릿속에 부자라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몸에는 아예 복사 붙이듯이 딱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상 독서 뭐 식비 절약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먼저 하신 게 부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 돈을 아끼는 쪽으로 절약을 좀 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되는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겠다. 아예 확 줄이자 하고 저는 모든 지출을 이게 틀어 막았어요.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버스 뭐 차비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 7만 원 살기라고 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안쪽으로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살았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뭐 4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내가 생활비를 쓰고 줄인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뭐 부가 급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제한이 어쨌건 되어 있고 그럼 어떤 변곡점이 있으시면서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식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블로그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식비를 줄이지? 뭐를 해서 식비를 줄이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콘텐츠를 열은 거죠. 같이 식비 줄여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7만 원, 하루 1만 원으로 집밥 해먹어보자 하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돈을 이제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전자책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주제로. 아, 그 식비 줄이고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그걸로 또 많진 않지만 조금의 소득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진짜로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뀐 거는 책을 쓰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했었고요. 이따 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럼 그 절약을 해서 블로그에 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 기록들이 점점 뭐 많아지면서 책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신 거고, 그 책이 딱 나오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 작가님께서 그 긍정 주문 세 가지가 있다고. 그 긍정 주문 뭘까요? 아, 저는 이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게 있고요. 내가 세운 목표는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이 긍정 주문 세 개를요. 매일 붙여놓고 벽에 매일 10번씩 외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매일 외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가장 예쁘다고 자꾸 외치니까 제가 자꾸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뻐지기 시작하고 제 모습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긍정 주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긍정 주문을 내가 외쳐봐야겠다라고 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부자들의 습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어떻게 시작을 했나를 자꾸 그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아, 그게 다 따라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따라했죠. 시키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 이 긍정 주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뭐 맨날 해봤자 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들. 저는 긍정 주문이라는 게 시각화랑도 비슷하고 자기 확언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써내고 외치는 게 자기 확언이잖아요. 시각화는 내가 이루고 싶다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긍정 주문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써야 조금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 주문을 좋게 봅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50대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보통은 이제 뭐 젊으면 젊을수록 성공이 더 유리하고
더 나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네. 이 50대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50대라는 그 나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면 네. 나이가 젊으면 일단은 뭐 젊고 도구 사용을 잘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아이도 어릴 수도 있고요. 근데 50대는 일단 아이가 다 성인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뭐 매달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50대라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0대는 얼마든지 지금은 또 100세 시대잖아요. 네, 네, 네. 100세 시대에 이제 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작가님과 같이 50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작가님보다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꾸준함이에요. 네. 사람은 누구나 네. 시작은 해요. 네. 아, 나 시작해봐야겠다. 나 지금부터 해봐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꾸준함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람은 편함을 자꾸 가져가려고 네. 하잖아요. 근데 불편해야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꾸준함을 잘하려면은 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혼자가 힘들어요. 꾸준함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했고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 이게 꾸준하게 되고요. 이 꾸준하게 하려면은 이거 공부도 필요하지만 동료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그래도 네. 최소 어느 정도 좀 하면은 내가 눈에 띄는 뭔가 변화? 성과? 네. 저는 일단 100일이 넘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100일? 네. 최소한 100일을 꾸준히 한다면 네, 빼먹지 않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네. 조금 더 성장이 확 보여요. 그리고 1년 정도 하면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억울해서. 네. 여태까지 했잖아요. 네. 여태까지 했는데 그게 억울하니까 되돌아가고 싶지 그 전의 삶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처음 내가 100일 동안 한 일 생각나세요? 네. 뭐였어요? 저는 딱 처음에 그 부자를 꿈꾸고 나서 네. 새벽 기상을 했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네, 처음부터. 네. 근데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찜질방 매점 이모에 저는 그쵸. 하원 돌보미까지 투잡을 했었어요. 네. 몸이 힘드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절실하고 간절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네.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네. 무작정 읽는 거죠. 어떤 것만 읽냐면 그때 당시에는 돈, 네. 성공, 네. 부자 이것만 읽었어요. 왜 나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이라고 치고 네.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찜질방 매점 임무를 할 때도 1시간 네.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3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비 절약 거기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왜 4시였어요? 이게 보통 뭐 미라클 모닝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6시 아니면 5시 네, 뭐 네. 이거잖아요, 보통. 네. 4시라는 시간을 좀 고집했던 이유 있으세요? 아, 저는 네. 7시까지 출근이에요. 찜질방이. 그러다 보니까 6시에 나가려면 네. 제가 5시에 일어나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시에 일어나서 뒤에 잠자는 시간을 좀 일찍 자자.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확보하고 저녁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잤어요. 한 10시? 네.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네. 이제 책을 읽고 네. 자기계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아 이건 너무 내 생각과 네. 내 삶을 바꿔놓았다. 저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책에도 조금 녹여놨는데 네. 제가 가난한 마인드로 살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욜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돈이 없으면서도 놀러 다니고 네. 먹으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네 권의 책을 읽고 저는 아 부자 마인드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꿔졌어요. 마인드가. 그게 뭐였냐면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또 돈의 속성, 그다음에 부의 추월차선, 그리고 백만장자 시크릿이에요. 그렇게 네 권의 책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네. 그 이게 뭐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건가요? 네, 돈에 대한 관점도 바꿔주고 네. 마인드를 좀 확 개조해줬다고 할까요? 그럼